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팬텀 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 8시간 정도 사냥을 하였습니다. 84,155마리. 매도는 4억 4천 도는 정도 되는데, 아마 경포 판계에 혼합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렇구요. 태문. 그렇습니다. 혼점하고 여러 것들이 팔렸네요. 몇개 남은 거예요? 9개. 판매 물품은 스펠링 세프 하나 팔렸고요. 파이레 슈즈 2억 5천, 하나 10억 팔렸고, 이건 무수 팔렸던 거고, 리벤지 가즈, 무한의 수리검 다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따로 이제 잼스톤 숫자가 있구나. 잼스톤은 몇개 먹었습니까? 잠시만요. 기존이 23개였으니까는 63개 정도 먹었네요. 8시간 해가지고 63개. 물방울석은 2개 먹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따로 갖고 있지 말고 빼가지고 그냥 하루에 하나씩 요렇게 가도록 하죠. 요런 식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므로 그냥 경매장에 올려놓자. 몇 자리가 필요하죠? 잠깐만요. 경매장 9자리가 필요하군요. 9개 뭐 만들 수 있을까? 아, 무기는 말고 다른 걸 하고 싶은데. 방어구를 좀다 처리하고 싶은데. 9자리. 아, 여기도 몇개 없네. 이거 왜 이렇게 늘어나냐? 여기도 별로 없네? 이제 카르타 조각들이 다 없어졌군요. 이제 시그 방어구 뽑아서 팔아야 될 때가 들어간 건가? 여기다가 올게 되겠다. 이거 겜디 모자요. 네네. 9개 처리해보죠. 나름 준수한데. 레인저 벤츠 200만원. 대기 70짜리 400만원. 48짜리. 뭐야, 왜 가격이 똑같아? 이걸 구매해주고요. 왜 가격이 똑같냐? 요것은 56짜리인데요.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00 정도 하는군요. 저는 저렴하게. 요건가? 알듯하시. 1400 정도 하지만은 1200에 저렴하게 하도록 하고요. 48짜리. 800만원 정도 하네요. 700 올려주고. 좋다 이거. 큰 거는 없네요. 다 무난무난하네. 레인저 후드 70. 하나는 너무 싸고 하나는 가격이 왜 이러니? 얘를 다시 구매해주고요. 시세가 550이군요. 전 490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자리 남았는데 잘 비싼 걸 두 개 올리자. 이거하고 이걸 올리자. 5에 54. 아, 일단 이거부터 처리할까? 490 이거 정도 하고 5에 54. 아이고 잠재다. 아 이렇게 비싸다고? 어, 와 계속 올라가는데 이 정도 아닌데? 아 매물이 없구나. 그렇다면은 5에 24 정도니까 거의 시세 보기에 좀 있을라나? 이건 5에 48이고 이게 9,000, 5에 32. 애매한데? 애매하다. 와, 6에 48이 3억 2천이나요? 와, 장난 아니네. 아, 뭐 올릴 게 없는데? 아, 여기 있다. 아, 2,400은 좀. 아 애매한데? 정말 애매한데요. 얼마에 올려야 되지? 야 애매하다. 애매해요. 어디서 애매함을 느꼈냐면은 5에 32짜리가 9천에 팔려가지고 여기서 애매해지네. 좀 낮은 거 없나? 아예 없네요. 얼마야 되냐? 5에 12,000. 아 비슷한 게 없어. 비슷한 게 없네. 미치겠네. 4에 30 이런 거 있지 않을까? 4에 40. 5에 24. 5에 24. 5에 24. 5에 20. 아, 이거 보니까 좀 그러네. 5에 48. 4에 32. 아, 2천만 원? 애매한데? 5천 하기도 좀 그렇고. 4에 20. 아, 되게 애매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이거는 8,000인데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얼마였죠? 이게 9,000이다. 아 5,000 가보자. 욕심 부려보자. 오케이 이것으로 회차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